지금 그냥 단지 오늘, 내일 정도 행복하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걸로 만족한다면, 뭐 행복의 기준이 그런 데는 맞춰져 있다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하고 삼난 그냥. 맞아. 그리고 또 진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각지 각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 또 원래 인생은 나는 슬픔이야. 행복하구나, 그런 걸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불만만 하면은 끝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대통령 한명 바뀐다 그래서 뭐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풍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 얘기에 집중만 하고 뭔가 이렇게 풍선을 쏘거나 뭔가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 이런 자질구레한 족 같은 잡담은 이제 그만할게요. 예, 제 행복은 풍선이거든요. 여타 어느 BJ가 그렇듯, 예.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들도 시청료를 내시는 데 있어서, 예, 망가가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소통 저도 좋아해요. 네. 불한 번만 붙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쌈배 한대 피고, 그리고 좀더 오늘은 좀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실속 있고 그런 방송으로 좀 오늘은 만들어가고 싶네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풍막채치는 미치광이들은 좀 내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도움 안 돼요. 이거해라 저거해라 회초리만 때릴 뿐이지, 저 개새끼들이 안 싸도 되는 방송으로 만들잖아요. 저들이 사탄 마귀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저 개자식들을 예, 핍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정단장님. 너무 감사해요. 가만 보니까 이형 큐큐큐 풍선이 안 터져서 우리나라가 어쩌니 살기 힘든 나라니 한 거였네. 큐큐큐큐 애들아 풍 던져줘라 큐큐큐큐큐. 그렇죠. 그것도 맞죠. 아, 전 진짜 종교 안 믿어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우리 국가 두부의 날, 국가 부도의 날 아닙니까? 시청료 982개 너무 감사해요, 형님. 고맙습니다. 국가 두부의 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자릿수가 한번 터져주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현생 많이 살아서
방송 보기가 좀 힘들다고. 아유, 열심히 현생 사셔서 벌어 오셨으니, 예, 뭐 좀 있겠죠, 형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현생 그만 살고 좀 인터넷도 좀 하자. 예. 대학생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닥치세요. 그냥 닥치세요. 예. 꽃트씨, 저 오동지입니다. 합방 가능하신가요? 오동지? 그 이빨 나간 오동지님? 아닌데요? 아니신데요? 예. 짭이래요, 짭. 어, 1000개. 어,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두부의 날님. 감사합니다. 점천수 데려오면 원두런으로 해드리죠. 점천수. 네, 짭이래요, 짭. 랄프야, 장실 갔네. 아니 아니야. 출연료 줘야 될 듯. 아, 방송 보고 있으니까. 야, 진짜 미안한데 편의점 가가지고 그 저기 그거 좀 사와라. 그 이렇게 속 이렇게 하는 거 현타객. 예. 낮에 떡볶이 처먹었더니, 떡볶이랑 순대 처먹었더니, 아유, 속이 좀 쓰리네요. 개비스콤. 맞아요, 맞아요. 개비스콤. Fucking 개비스콤. 혼자 먹었어요. 뭘, 저 이제 뭐 떡볶이 먹었다 그러면, 아, 떡볶이는 여자들의 어떤 저 전유물 아닌가? 이것도 코트가 떡볶이를 누구랑 먹었을라나? 혼자 먹었습니다. 이 안방에서요. 자꾸 티내지 마세요. 아니, 떡볶이 먹은 게 무슨 티냈다 그래요. 유튜브 해시태그요? 그냥 최근에 미친 짓거리 한 거예요. 예. 그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안방에서 혼자 떡볶이를 이 새끼가 사탄 들렸나 구라를 치네. 혼자 먹었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뭐 일요일이면은 아뮤사한 날인데 그날 보겠죠? 그냥 그날 뭐 연락해가지고 같이 저 아뮤사 가죠. 예. 그날 오전에 이제 좀 일찍 방송 켜갖고, 오전은 아니고 한 2시 3시쯤 그때쯤 머리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방송 켜갖고 가야죠. 네. 아, 우리 코잠님 고맙습니다. 코잠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00개. 디프리요? 무슨 디프리를 갑니까?
아미소를 오토바이 타고 가라고? 형님 반갑습니다. 싫어요.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합니까 아미소를? 그 강남까지 가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데. 아우 fucking shit 싫어요. 네. 오토바이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바이크 타는 거 재밌어? 어이구야 우리의 코자미가 100개를 나이다? 아 나이다? 아 너무 고맙네 900개를 재밌지 내 유일한 희망이니까 내 유일한 내 인생의 희망 내 인생의 어떤 힐링 비빔이 어서오고 비빔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어제는 되게 새벽 늦게 노래할 때 오더니 비빔이 자리하고 요즘 뭐 바빴니? 바이크는 마약입니다. 꼭 타보세요. 우리 비빔 형제님은 좀 믿음이 떨어지신 것 같아. 설마 그 사이 사탄 마귀가 자네 머릿속에 자네 마음속에 자리한 거 아니겠지? 아니길 바라네. 일 때문에 바빠 이 사탄 새끼야. 아니죠. 사탄은 바로 너죠. 예. 사탄 마귀 새끼는 바로 너죠. 이거 해봐 안돼 오 마이 갓 우선 만개 채우고 아 이게 이야 간만에 입 틀어막게 만드네 와 뭐야? 코자미 미친 거 아이가? 이거 뭐 몇 개를 쏜 거야? 와 할렐루야 야 진짜 할렐루야다 세상에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다니 와 씨발 이야 너무 행복하다 이야 우리 코자미 너무 고맙다 이야 우리 코자미 한 방에 시원하게 쌌네 진짜 그니까 어이 뭐 웬일이야 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 부분이야? 뭐야 이거? 이야 세상에 제로투 되냐고? 아유 뭐든지 제로투가 뭐야 각질 제거해줄게 어? 등 밀어줄게 뭐든지 시켜만 줘 아유 너무 행복하지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안 할게 제로투 할 뻔했네 아유 너무 고맙다 코자마 웬일이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아니면 뭐 오늘 뭐 넌 럭키가 있었나 오늘? 미친 거 아니야? 와 돌았다 내가 4900개 월급 받았어? 이어 시원하게 쌌네 하하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망하면 환불할 거 아니야 너가 잘 되길 내가 진짜 기도할게 정말로 매일같이 기도할게 코잠이 잘 되기를 진짜 요즘 이렇게 네 자릿수 터지는 거 진짜 힘들거든 나 너무너무 고맙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 기분이가 너무 좋으니까 내일 아미소 때 입고 갈 너가 준 돈으로 너가 준 풍선으로 셔츠 하나 사야겠다 정장을 입는데 이 배바지를 입어야 된단 말이야 셔츠를 이제 바지 안쪽으로 쑤셔갖고 근데 이게 앉아갖고 아미소 의자가 존나 불편해 바 의자 같은 거라서 배가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의자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자꾸 셔츠가 배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 셔츠 조금 기장 긴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야 진짜 살게 완전 야 땡큐네 야 땡큐
양복 좀 사, 단벌 신사 에바야. 나 양복 두 벌 있어. 양복 하나에 무슨 30만원씩 하니까 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 으흠. 존나 팬임 정말. 아 진짜로? 진짜 고맙다. 근데 월급 받고, 다들 월급 받고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막 그러는데 너는 진짜 네 취미에다가 방송 보는 게 취미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싹 싸주니까 아 방송하는데 참 그 기쁨을 얻어간다. 보람? 보람 된다. 장난이야? 월급 아니야. 아 진짜로 코자미 꼭 기억할게. 진짜 호감고닉이다. 호감고닉. 그러니까 진짜 귀한 11조 하셨네요. 살까 말까 고민 중이라. 와. 이거 해봤네. 꽝. 풍혈도 튀어졌는데 다들 룰렛트 괴제. 그니까 혀를 야무지게 띄어 야무지게 그냥 뚫어줬네. 1099개. 바이크 탈 거야? 왜? 왜 그런 죽음의 길을 가려해? 왜 원코인 레이싱 게임 하려고 해? 내가 솔직히 불편한 부분이라서 얘기하진 않는데 네가 입문할 거라서 내가 얘기해 줄게. 출퇴근 시간대 바이크 타면 진짜 죽을 확률 존나 올라가는 것 같아. 리얼로. 안 타는 걸 추천하고 싶지만 진짜 만약에 탄다면 많이 알려줄게. 진짜 안 죽는 스킬 좀 알려줄게. 취미생활 갖고 싶어서. 너도 크게 여자한테 미련이 없구나.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 바이크 타는 건데.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바이크라는 취미는 이 스로틀을 땡기면은 마약이 나오는데 이거 참아? 못 참아. 마약이야. 스로틀만 땡기면 그냥 마약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걸 참냐고. 못 참지. 편의점에는 갤포스나 그것도 좋아요. 아니 개비스콘 같은 걸 못 판대요. 현타객이 없어? 네, 현타객 뭐 안 팔아요. 아, 헛걸음하였구나. 그래서 배아재 맞았어요. 배아재? 이거 소화제. 아까 형이랑 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 네. 나는 어쨌건 이 식도에서 넘어가는 여기가 지금 불났는데. 여기. 속쓰림 약을 좀 팔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약사들이 극구 반대를 한다고 하네. 속쓰림 약은 약국에서 사야 된다고? 네,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 뭐 나름대로 약사 쪽에서도 좀 뭐 그 좀 저기가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편의점에서 이거 약 못 팔게 한다네. 참 나 정말 추접스러워서 씨발. 아 양주도 팔고 소주도 팔고 다 파는데 왜 씨발 현타객을 못 팔게 하는 거야. 개비스콘이 무슨 아휴 처방받아야 되는 약도 아니고 정말 너무들 한다. 병신 같은 규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아니 계속 그래서 찬물 먹고 있어요. 예. 역류성 식도염 아니야? 음식 조절 좀 해 유유. 오늘은 내가 좀 바보짓을 했어. 떡볶이랑 순대를 먹어버렸지 뭐야. 코트식 복권 당첨되면 방송 접을까?
접진 않는데 장기 유방은 해야지. 아니 복권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몇 억짜리 이상일 텐데 그런 일확천금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일주일은 쉬어야지. 일주일 여행 갔다 올 거야. 바이크 타고. 그리고 소박해. 복권 당첨되면은 청담이나 압구정에 있는 정말 미슐랭 3스타 이상의 어떤 삼성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코스 요리를 먹을 거야. 100만 원짜리. 그래서 쉬운 방법이 조불페이야? 만개 넘기려면? 맞아. 조불페이지. 코자마. 아이고 코자미 오늘 뭐 화끈하게 쏠려고 하나보다. 야 나 코자미에게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내가 뭘로 갚을 수 있을까? 코자마? 나에겐 지금 너가 현실적인 복권이다. 나는 그런 일확천금을 믿지 않거든. 나에게 그런 럭키가?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로또 질러본 적이 없어.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 그 자체라서. 이거에 반대. 꽝 화끈하게는 아니고 2만 개만 채워보고 싶은데. 코자미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줘야 될. 코자마 뭐 너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나도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코자미가 원하는 게 혹시 있을까? 잘 생각해봐봐. 어차피 오늘 방송 시간 6시까지니까. 잘 생각해서 얘기해줘. 뭐가 됐건. 이거에 반대. 꽝. 키우. 아니다 이기. 이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반대. 꽝. 없는데 그냥 재밌게 해줘. 진짜 없는데 바라는 게. 헬멧 줄게 헬멧. 나 헬멧 솔직히 한 3번밖에 안 썼던 헬멧이 하나 있는데 60만원짜리거든? 그거 헬멧 줄게. 그리고 바이크 장비 중에 좀 괜찮은 것들 좀 선물해줄게 내가. 이거에 반대. 옆펜 좀 해줄 알파? 친구 어디 갔어? 글마는 지금 자기 친형이랑 잘 살고 있을걸? 예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내 팬 중에서 스피또 당첨돼갖고 3억 몇천 받아간 친구 있다고. 근데 걔가 500만원인가 한꺼번에 쏘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떠났어. 현생 살러 아파트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 그 돈으로 그냥. 유튜브 시절 때 진짜 의리 지키더라. 채팅에서 솔직히 좀 경제력 부족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나한테. 형 내가 로또 되면 형한테 시원하게 1억 쏠게 이러면서. 이거에 반대. 꽝 그때 5억 됐어? 근데 세금 다 떼고 뭐 3억 얼만가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나도 나지 않는데 아무튼 글마가 한 방에 500만원인가 그렇게 해줬어. 500인가 300인가? 300이었을 거야 아마. 500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아이고 우리 코자미. 이거에 반대. 꽝 이번 달에 그 3분의 1 벌었고 저번 달에도 똑같이 벌었어. 미쳤다 너. 너 뭐 투자했구나. 존나 부럽다. 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인인가? 아니면은 부동산인가? 야무지네. 존나 부럽다. 홍어 사업했니? 정말 부럽다. 수리남 좀 다녀왔어? 아 그래? 수리남 다녀왔지. 아 진짜?
호박 호불호 식사는 잡쌌어? 잡쌌어. 떡볶이 먹었어. 아. 야무지네. 기쁨을 나눌 줄 아네 진짜로. 어 기분 좋지. 팬 중에서 한 명이 잘 돼갖고 이렇게 내 방송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왔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맨날 채찍질만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면은 진짜 고마운 법이에요. 이거에 맞네. 꽝 조글페이는 어디서요? 잘될 때나 이렇게 쏘지. 이번에 부모님 애기 맡아주셔서 집해드려야 해. 오호. 조블페이? 랄프야. 네? 링크 좀 띄워드려라. 아니야 네이버에다가 조블페이 치고. 네, 구글에 치고 네이버에 지금 바로 나온 메뉴. 조블페이 치고 조블페이에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TV 있잖아? 어 아프리카 TV 별풍선 있잖아? 여기서 너가 2만 개 채운다 그랬으니까 만 개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어 수수료도 개싸네. 100만, 104만 5천원. 야무지다. 대리결제니까 이거 아마 네 뭐 그 아프리카 TV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적어 적이 해야 되긴 한데 워낙 좀 신뢰있고 여기 좀 오래된 곳이고 해가지고 고객들 개인정보 막 이런 걸로 뭐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TV에서 모든 풍선 만 개 이상 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이거 이용할 텐데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안전하다고 나와 있잖아. 어. 상품권으로만 진행한대. 다 이거 써 다. 신났네. 신났어. 아, 그럼 신나지. 양키야 임마. 이 K5 폭주족 양카야 이놈아. 오 마이 갓. 어차피 먹튀 되면 형이 줄 거잖아. 그렇지. 먹튀는 없을 거야. 여기서 만약 먹튀 사건이 발생하잖아 난리나. 아프리카 뒤집어져. 그럴 일 없어.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을 하덜덜 말아라.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코자마. 아이구야 홀리쉣. 그 바이크를 살려면 그냥 사지 마라. 에, 바이크 사지 마. 나는 스토리가 있거든. 내가 갑자기 뭐 돈이 생기고 아무 재밌는 거 없을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 빠지게 된 스토리가 이제 아무래도 내 나락과 관련이 있어. 집에만 있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로 너무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뭘 해야지 내가 지금 살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로 절실했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입문하게 된 게 사실 바이크고 그래가지고 바이크 타면서 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서 타지마 타지마 타지 말고 그냥 낚시나 골프 같은 거나 즐겨라. 오죽하면 우리 단톡방 이름이 타지마 죽어야. 여기서도 지금 벌써 사고 난 애들이 3명이 넘어요. 네. 아니 바이크 만드는 공장에서 오늘도 한 명 가는구나 하면서 만든데 타지마. 근데 나 하나만 얘기해줄까? 뭐가 있냐면은 진짜 냉정하게 아니 저거 이체밖에 안 돼? 이체? 모르겠어. 내가 조불패에 충전해본 조불패에 충전해본 사람 있어요? 네가 좀 알아봐봐 랄프야. 소중한 또 잠재 고객 잃으면 안 되니까 지루하지 않게끔 빨리 좀 알아봐갖고. 예, 고객님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선 평방송 진행해줘. 말 끊긴다. 아유 고맙다 고자마. 근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 바이크는 잘못이 없어. 솔직히 하면 기계가 뭔 잘못이야. 요즘같이 이렇게 전자장비도 다 달려서 나오는데 빗길에서 잡아주지, 어? 접지력, 그립력 이러면은 다 잡아주는 장치들이 싹 다 집합된 것이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인데 ABS, TCS, 어? ECU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어? 잘못은 사람이 하는 거요. 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좀 더 살아 좀 더 안전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고. 나도 사실은 쏘기는 쏘는데 쏠 때 이제 언제 쏘느냐, 어 나름대로 이제 머리 속에서 계산을 해갖고 가는 거야. 시야가 탁 트여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차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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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아 이 정도 RPM 땡겨갖고 이 정도 속도 됐을 때 빠르게 3단에서 치고 4단으로 변속하고 이렇게 가겠다. 계산하고 엉 착 촥 촥 엉 이렇게 가는 거야. 어 그러다 뒤진다고. 그러니까 어 그 하지 말고 속도 많이 줄이고 다녀. 뭐 이거저거 많이 재테크를 했나 보지. 근데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뭐 시완 아래 로켓맨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계기판에 내가 지금 몇으로 쏘고 있지?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지거든. 제로백이라 그래. 그러니까 완전 레드존이라 그래갖고 RPM이 끝까지 다 치고 이제 그 속도 계기판이 이제 완전히 그냥 레드존 200 넘어가는 그런 속도, 그런 속도가 됐을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약간 반응이 진짜 재빨라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일반 국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 죽을 줄 알았겠냐. 2채밖에 안 된대. 코자마 어차피 입금해야 됐어서 은행 갔다 올게. 헤이 홀리 파킹. 와 800개를 또 우리 코자미가 미쳤다 미쳤어. 와 오늘같이 또 이렇게 럭키의 날이 오는구나. 어 너무 고맙다. 오늘 2만개 채워준대요 우리 코자미가. 아이고 어. 3만 그런 개십 럭키를 나에게 준다고? 코자마? 와 미치겠다. 나 진짜 열심히 하겠다. 어. 6시까지 당연히 방송 또 할 도리는 해야지. 어. 아 너무 고맙네 방송을 위해서. 찐팬인가 보다 진짜. 내 방송 많이 좋아하네. 오늘 아니 벌써 1시네. 아 뭐야 뭐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 뒤지게 빨리 가네. 10분 있다가 이제 예, 컨텐츠 시작합시다. 할 거예요 물 좀 오코트님. 오늘은 뭐 공포게임 뭐 이런거 아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컨텐츠 경매를 하긴 해야지 여러분들. 예 이제 50만개까지 약 7만개는 아니고 8만개 정도 남았어요. 예
빨리 채우고 저도 월미도 버스킹이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내 노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봅시다. 50만 개 공약을 걸었으니까. 만식이 만세 해줘요. 만식이 만세 59개. 8만 개 가량 남았네요. 50만 개까지. 형님 어제 마지막에 진지하게 노래 부르신 그 김장훈의 슬픈 선물? 버스킹 때 취객 난입해도 되나요? 아, 안 그래도 이번에 그 허각 아저씨 그 포항대학교인가? 거기서 공연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마이크 뺏어갖고 막 너무 시끄럽다고 잠 좀 자자고 그 지랄했다던데. 근데 대학교 주변에 살고 그러면은 조금 그게 피해일 수도 있겠다. 잘생기셨네요 코트형.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한 박스 지원해준다 콧박이더라. 토마토 한 박스 지원해준다고? 뭔 말이야? 팬가이 고맙습니다. 토마토를 던지라고 형한테. 아 토마토를 나한테 던지라고? 아 비비미는 자꾸 저 사탄이 사탄마귀가 자꾸 깃드는 것 같네 너한테. 나쁜 놈. 나한테 던지라고? 러시아 10세끼들 2만 명 자원입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고 걔네들이 무슨 그게 있겠어. 푸틴이 개새끼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나라를 쥐락펴락하는데 글마들이 무식하게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1만 명이 자원입대하고 한다고 쳐도 걔네들이 알겠어?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병신으로 보이는 거지.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야. 푸틴이 개새끼라 그런 거지. 그냥 좀 전쟁만 안 났으면 좋겠다. 러시아가 좆되게 생겼는데 자국 도우려고 지원하는 건 멋있는 거 아님? 아니지. 애초에 우크라이나를 괴롭혔잖아. 크림반도 때문에. 욕심이 그냥 그득그득 차갖고. 중국이랑 똑같은 거야. 티벳, 그 자유를 안 주고 자꾸 대만 자기 거라 그러고 하면서 이제 땅 욕심, 자원 욕심.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땅 따먹게 하는 거지 그냥. 그 영토 조금이라도 넓히고 해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력으로 이제 쟁취해서는 안 되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새끼들. 얽히고 설킨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뭐 이런 나라 어떤 각국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그 나라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또 굉장히 앙숙이 깊은 거겠지. 근데 팩트는 뭐냐면은 지옥은 없어. 사후세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현생에서 족같이 살지 어떻게 살지 그 판단하는 건 매 순간 나의 결정인데 뭐 푸틴이고 히틀러고 이런 새끼들 뭐 지옥 가가지고 뭐 벌 받았을 것 같아? 아니야. 사후세계가 어딨어. 이런 얘기 한다. 코트야 네가 뒤져봤냐? 죽은 것도 아니면서 너는 뭐 그렇게 세상을 다 산 것 마냥 진리를 깨달은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하는데 사후세계가 있겠냐? 없지. 그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그게 있었는데 아유 너무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지.
현실이야 현실. 사후세계 어딨어 씨발. 말도 안 쓰라고 했어 진짜. 그러면은 사후세계라는 게 있다면은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는 거고, 그 신이 관장하는 게 이제 우리 인간 사바세계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세계를 관장한다는 건데. 죽으면 그냥 컴퓨터 모니터 꺼지듯이 그냥 끝나는 거임. 그럼 그거지. 그냥 끝나는 거야. 자의식을 못 느껴. 내가 숨 쉰다, 생각한다, 배고프다 이런 자의식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지 인간은. 근데 오빠 기독교잖아. 종교의 자유가 없었지. 우리 엄마가 무지성 기독교라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냐? 신이 없음 설명 좀. 존나 모순덩어리야. 아 물론 부모라는 부모라는 어떤 그 대상을 부모라는 그런 대상을 뭐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뭐 설명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아니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새해 되면은 그 뭐라 뭐 토정비결 뭐 사주팔자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해요. 그 미신이거든 하나에 맞잖아.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런 거를 좋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맨날 결제해가지고 이거 좀 봐달라고 하고 이거 좀 해달라 그러고 항상 그랬는데 매년마다 우리 엄마가. 근데 내가 무신론자고 내가 기독교 이런 거 종교 같은 걸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 이런 우월 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걸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난 근데 하나의 명상 효과라고 생각해 기독교나 이런 것들. 특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종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그런 명상을 하더라고. 하나의 명상 효과, 기도, 그리고 불교에서도 절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인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말에 교회나 절에 가서 내 자신을 조금 비워내고 좀 돌아보고 일주일에 어떤 나를 돌아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가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종교가 그래 나쁘다 뭐 멍청하다 비용신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 하나의 그냥 그 명상인 거지. 할렐루야. 오늘의 이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나는 집에서 디즈니 만화동산 보고 싶은데 엄마가 그렇게 끌고 가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싫었어. 나도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그러고는 우리 때는 또 토요일 날 쉬지도 않았었어. 토요일은 4교시까지 하고 마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는데 솔직한 말로 얼마나 쉬고 싶겠어. 집에서 게임도 하고 싶고. 근데 일요일이면은 아침 8시만 되면은 그냥 방문 쾅 소리 내고 열고 그럼 방문 쾅 그냥 똑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내 방에서. 자유가 없었지. 자식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좀 있어. 왜 믿음을 강요하셨나 키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부모들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 맞아. 왜냐면은 내가 종교라는 것을 인해서 내가 좀 마음 편안해지고 내가 너무나도 좋은 어떤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하나의 어떤 힐링이 됐고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 자식에게 미리 왜 나는 이제 알았을까? 이
권세와 영광의 높으신 이 하느님을 믿으면서 내가 깨닫는 이 은혜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왜 나는 이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알았을까? 옳거니 내 자식한테는 빨리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족 같은 거야 그게. 나는 그냥 진짜 디즈니 만화동산 보고 집에서 투니버스 보고 그러고 그냥 나뒹굴고 싶은데 치킨이나 빨면서. 근데 그러고 싶은데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허영심도 있는 거지. 자식이 둘이나 있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딸과 잘 키워낸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의 화목한 모습 이거를 자랑하고 싶거든. 교회 가서 어찌 보면 좀 가식적인 거지. 그게 다 약간 가면 무도회 같이 뜻을 거스르지 마라 윤목사. 우리 집 이렇게 화목하게 산다 이런 거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어린 나이지만은 참 가식적이다 어른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면은 집에서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하던 엄마의 그런 좀 폭군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다가 교회 가서 권사님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거기 좀 맛있었죠? 제가 참 좋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른들끼리 이런 그런 가식적인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린 마음이지만 정말 좀 역겹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어렸을 때 그냥 치기 어린. 지금은 다 이해를 하지. 나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먹을 거 사주면서 전도하는 아줌마 옷 입는 내 스타일링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거 입고 벨트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세팅해갖고 무스 막 이렇게 젤 같은 거 발라고 머리 그냥 2:8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부잣집 도련님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나랑 누나랑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게 있었지. 엄마의 어떤 그냥 그걸 채워주기 위함이었어. 오죽하면 나도 가기 싫어갖고 엄마랑 맨날 기싸움하다가 매달 매 주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결국은 날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신성코빡이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교회를 하느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난 또 왜 엄마를 위해서 가야 되냐고 왜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했다가 또 대가리 후려 쳐맞고 그랬었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이해는 가요. 조금 더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저기를 해줘야지. 자유 시간이잖아. 자유 시간을 보장해줘야지 부모라면. 근데 난 나중에 만약이라도 자식 낳고 그러면은 방치시키진 않겠지만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겠지만 조언은 해주되 강요는 하고 싶진 않아. 내 자식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한테 뭐 그런 얘기하면은 나도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이슬람 믿는다. 에이 연보성 너는 또 팬가입을 안 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왔구나. 난 너가 참 싫다. 악질 같아서 말이야. 근데 블랙은 아니지. 왜냐면은 저 친구가 잘못한 건 없어. 내 방송에 단돈 100원이라도 안 쌌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방송적인 하나의 유희인 거야. 그냥 이거는
그치 이거 가지고 막 진짜 따지고 보면은 팬가입안 했다고 강퇴시켜버리고 블랙하거나 이래버리면 평범한 교회인데 그건 교회 아니지. 안 간다고 뗐으니까 초딩 여자애 뺨물이던데 교회 갈 때 데리러 오는 아줌마가 그래 그 이제 기도 드리는 모습들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한단 말이야. 동그랗게 앉아갖고 무릎 꿇고.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찬송가 크게 틀어놓고 막 땅바닥 막 퍽퍽치면서 아버지 부디 부디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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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실제로 이스라엘어를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깃들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 히브리어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무튼 그런 걸 하는데 뭐 좀 약간 그 정도의 스킬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좀 높은 직급의 그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교회에서. 교회 방언 치면 나올 걸? 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맞아 이거 될지에다 빨라라라라라라라라 뽀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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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 그들은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 모여서 서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따갈로어 같은 언어로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이 들었을 때 오, 와우! 한국 사람들이 잉글리시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네? 오, 스고이네! 일본어 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렐렐렐렐렐레 롤롤롤롤롤 라라라라라라 빵상빵상빵상 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순절 계열의 교단, 뭐 요즘에는 교단에서 스톱마드보다는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통변도 못하는 그런 말을 방언이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은 그럼 천사의 말 아니냐 하고 하신 말을 듣는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있으리라 빼르빼르 깐다피야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는 말이기는 하지만 통역하는 것처럼 말이라도 하죠. 그런 빵상 아줌마보다도 못한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하고 있는 자신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소리로 방언 기도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실까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한다 한들 그게 온전한 기도일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어를 통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성... 아 이거를 다 배워서 하는 거야? 빨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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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맡겨보려고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심이 되신다? 그러면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이런 언어를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말을 할 때 의지를 동원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해보세요. 의지를 동원해도 잘 안 돼요. 따라해보려고 해도 잘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언과 빨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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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종교 모독일 수도 있는 거야. 신성 모독. 나는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하나님 은혜님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성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학문 성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르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전교 믿으라고 욕하며. 아이들이 막 이런 것 같아. 유쾌한 게이분들이네. 유쾌한 게이분들이야. 오늘도 황문 성교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 이제 동성애를 저지르지 말지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아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뭐 신성 모독 이런 게 아니라 내 의도는 어쨌건 그랬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난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 배웠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리고 예수 스토리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베드로 뭐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그건 있다는 거지. 뭐가 있냐? 교회 다닌 사람들은 거진 다 착했던 것 같아요. 남에게 친절하고 이게 뭐 어쨌건 가식이건 뭐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은 아주 보기 좋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그거예요. 네. 남에게 친절하고 베풀 줄 알고 요즘 같은 때 있기 힘든 일이지. 착하잖아 기독교 믿는 사람들. 착한 척이라고 뭐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왜냐면은 자기 안에 어떤 CCTV를 둔 거잖아. 양심에 잘못 저지르면은 회개하려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상당한 어떤 명상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아 저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전에 뭐 윤미카엘이었기 때문에 세례명 윤미카엘이었어요. 벌써 1시 30분 다 돼가네요. 컨텐츠 시작합시다. 드디어라뇨.
이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재방송에 소통하는 시간도 하나의 컨텐츠라는 것을, 소통도 컨텐츠로 인정받아야 돼요. 지루한 얘기들이 아니었잖아요. 형 미안하다, 은행 문이 닫아서. 아 괜찮아 괜찮아, 만개 해준 게 어디냐. 물론 3만개였으면 더 좋았겠지만.